자, 오늘 장 마감까지 1시간 15분가량 남았죠. 막판 스퍼트 지금부터 올려보겠습니다. 최종 공략 막판 스퍼트 그레이 투자 클럽 최영동 팀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네요. 시장 흐름 한번 짚어주시면서 오늘도 종가 공략주 주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금일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한 2,400억 정도 지금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코스닥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 좀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한 810억 정도의 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좀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관 쪽에 대한 매도일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한 1,200억 정도 지금 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 코스닥에 대한 하락폭이 조금 더 오늘은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3일 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에 대한 리스크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화면상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전일자까지의 이제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그동안은 괜찮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0월달 중순에 발생했었던 7,028포인트 그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7,200포인트가 좀 진행이 되면서 뭐 단기적으로 시각으로 봤었을 때 더블 버텀이 좀 완성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자의 3%대에 대한 급락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7,000포인트를 좀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외생 변수에 의해서 굉장히 좀 취약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일자의 낙폭 자체가 좀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빠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밤에 있을 해외 쪽에 대한 흐름들의 연동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좀 미리 예측해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틀 자체를 좀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국내 쪽으로 좀 넘어와서 코스닥 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시게 되면 오늘 1.4%대에 대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고 N자형 파동에 대한 완성이 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전 저점에,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겠죠. 695포인트 정도에 대한 하방 지지력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전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있을 뉴욕장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추가적인 하락 없이 직전 저점 자체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고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증시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다시 한번 좀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느냐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매매에 대한 스토리 자체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내용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확인하는 매매 과정에서 조금은 좀 노이즈가 껴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토대로 해서 오늘 공략할 막판 공략주 한번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공략할 종목은 좀 간단하게 좀 심플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롯데 하이마트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 2018년도 8월 달이겠죠. 2018년도에 대한 8월 달에 고점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8만 원대 주가 자체가 5만 원대까지 좀 하락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작년도 실적과의 대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도 한 해가 2017년도 3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 예상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18년도 3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을 좀 보시게 되면 한 647억 정도를 좀 예측을 발표를 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하방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8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빠졌던 이유들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지금서부터 과연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좀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도 배당 수익률을 좀 보시게 되면 한 2%대, 2.5%대에 대한 배당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도 올해 롯데그룹이 전사적으로 뭐 환원 정책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펼쳐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배당 수익률로 인한 하반 경직성을 담보할 기업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온라인 매출일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시장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쪽보다는 온라인 쪽에 대한 시장 확대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롯데 하이마트도 마찬가지로 옴니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온라인 시장에 대한 확대 정책을 좀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단순하게 봤었을 때 3분기 온라인 매출이
올해 18년도 3분기도 마찬가지로 한 27%, 25% 정도의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에 대한 하방 흐름들 다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 수익률 나와줬었고, 그리고 동사를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끌 만한 모멘텀 자체는 온라인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번 2018년도 3분기까지에 대한 온라인 성장에 대한 성장 부분들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지 않겠느냐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4분기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소비 시즌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동사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온라인 마켓에 대한 성장 흐름들은 4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평가 국면으로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매수 타점으로 보셔도 좋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8만원대에서 5만원대까지 거의 뭐 수직에 가까운 기울기를 통해가지고 하락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느 수준에서 데드캣 바운스가 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5만 원대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2017년도에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오히려 데드캣 바운스,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 흐름들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행여나 시장이 좀 무너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동사 종목 같은 경우 이미 주가가 선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호적인 모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시게 되면요, 1차적인 목표치인 것 같습니다. 60일선 중단선, 그리고 직전 고점 21선이 일단은 1차적으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6만 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손절 라인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5만 원대를 설정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좀 심화되는 시장에서 뭐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남은 한 시간 동안 시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기는 그날까지 막판 스퍼트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그래.